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 3연패에 성공하며 우리 선수단은 개막 4월 만에 금메달 5개로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밤엔 여자 펜싱 어패팀이 금메달 선행에 나섭니다.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해 다른 부대로 옮긴 공군 부사관이 전출된 부대에서도 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대장과 면담하며 고충을 토로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티메퍼 사태를 빚은 Q10그룹 구영배 대표가 국회 나와 사태 해결을 위해 800억 원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팀원 위에프에 1조 원 이상의 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기밀을 전달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보원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로 가볼까요? 최현규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기자, 상당히 더워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는데 거기도 그런 겁니까? 네, 제가 지금 파리에 온 지 열흘째가 됐는데요. 오늘이 가장 뜨겁고 덥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햇살이 워낙 강해서 살갗이 따갑고 눈을 제대로 뜨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지금 온도계를 한번 보시면 34도, 섭씨 34도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가 되면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 체감 온도는 당연히 이것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도 갔지만 올림픽을 보러 또 많은 관광객들도 갔잖아요. 일사병, 열사병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재진이 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확실히 전보다 모자와 양산, 부채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군데군데 있는 정수대에서 수시로 물을 담아가고 정수대에서 나오는 물보라로 잠시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예 더위를 피하려고 그늘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더우면 선수들 컨디션 조절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습니까? 에어컨이 없는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바로 선수촌 버스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친환경 올림픽으로 치러지면서 선수촌 버스에 에어컨이 틀지 않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테러 방지를 위해 창문에 테이프까지 붙여놔서 창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가 아니라 거의 사우나가 되는 수준인데요. 이 사우나 버스를 타고 선수촌에서 먼 경기장을 가게 되면 1시간 넘게 타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까지의 거리가 먼 우리 수영 경영대표팀은 아예 숙소를 외부에 따로 잡았고요. 탁구와 양궁은 경기장 근처에 휴게실을 마련해서 더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 참 한국에서 냉풍기도 가져갔죠? 네, 맞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단을 비롯한 여러 선수들은 한국에서 아예 냉풍기를 가져와서 지금 선수촌에서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가져오지 못한 선수들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지급해준 냉풍기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파리가 다행인 것은 한국처럼 습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해만 피하면 좀 선선한 편이라 선수들도 잘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선수들 피해는 없다니까 다행인데 이 더위 때문에 피해를 본 종목이 결국 나왔더라고요. 네, 바로 마라톤과 자전거, 수영을 합친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게 이제 철인 3종 경기의 결승점인 알렉상드르 3세 다리와 센강인데요. 개회식 때부터 이틀 동안 내린 비 때문에 센강 수질이 악화되면서 철인 3종 수영 훈련이 두 번이나 취소됐습니다. 원래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열리기로 했던 남자부 경기가 결국 내일로 밀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파리가 딱 대장균이 증식하는 데 좋은 날씨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대장균 수치 때문에 훈련이 취소가 됐는데 더위 때문에 경기를 앞두고는 이게 더 높아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밤부터 이틀 동안 또 비 예보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직위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기억하십니까? 2021년 상관인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까지 당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바로 그 해에, 그러니까 같은 해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에 이어 2차 피해까지 당한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난 거죠.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한 공군 부대입니다. 공군 A 하사는 2021년 12월 선임 B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부대 야간 근무를 서던 도중 호감이 있다며 머리와 손을 여러 차례 만진 겁니다. 불쾌감을 표현하자 후임에 대한 좋은 감정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군사법원은 강제 추행을 인정했지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이라며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에 그쳤습니다. 이후 A 하사는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부대를 옮겼는데 비슷한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겪어야 했습니다. 당직 근무 도중 C 상사가 앞으로 군 생활을 언급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한 겁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말아달란 호소에 메시지로만 짧게 사과했습니다. A 하사는 1차 성추행 사건 당시 2차 가해를 한 D 중사까지 같은 부대로 배치되자 부대장과 면담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공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A 하사는 극단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뒤늦게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번 사건 단독 취재한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용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 기자,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슬프게도 익숙한 사건과 오버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 이해람 중사 사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맞습니다. 피해자가 각각 여군 중사와 하사, 그러니까 공군 초급 간부죠. 상급자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필이면 또 시기도 상당히 비슷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람 중사 사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년 됐는데. 네, 2021년 3월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피해자 A 하사는 9개월 뒤인 12월에 성추행을 당했고요. 두 사건 모두 2차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직후 공군 전체가 부대 성폭력 대응 총력전에 나섰지만 반복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겁니다. 말뿐인 총력전이었던 거죠. 공군에는 성폭력 전담 기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성고충 예방 대응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인 2022년 1월 1일 편성된 공군 참모총장 직속기구입니다. 네. 공군 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조직 문화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기존 양성평등센터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확대 개편까지 했는데 그럼 이번 사건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네, 1차 성추행 사건 당시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네. 그런데 2차 성추행 사건 땐 공군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성추행 사건 2차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됐지만 분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피해자가 부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고충을 토로했지만 이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고통으로 직접 센터에 신고가 어려운 피해자는 제대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좀 구조적인 한계가 노출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책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압박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조심해서 접촉해야 할 대상 누굴까요? 아무래도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피해자입니다. 네? 이 센터 팀장과 이 피해자 A 하사 간의 4차례 통화가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그만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아. A 하사에게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사를 대신 전달해 주겠다면서 글로 직접 써서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센터 팀장 A 현역 군인으로 A 하사의 계급상 상급자란 겁니다. 네. 이어 취재진에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니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같은 공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공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공군은 A 하사가 상급자와의 통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인정했습니다. 네. 이어 보다 편안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공군이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조력을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변한 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2, 제3의 이해림 중사 사건이 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거고요.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권용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해외에서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첩보 요원들의 실명과 같은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군무원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군무원은 북한의 해킹에 당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정보사는 해킹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밀이 왜 그 사람 개인 노트북에 들어 있었냐 이겁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군사법원은 군무원 A씨에 대해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보사 소속인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블랙 요원의 실명을 포함해 다수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전히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해킹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 수사당국은 A씨로부터 기밀을 전달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보원일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안팎에선 암호명과 실명 등 신분이 노출된 요원들은 첩보 요원으로서의 생명이 사실상 끊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고요. 두 번째로는 출장을 금지한 부분이 있고. 이번 정보 유출로 정보 요원 수십 명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차량과 집 사무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채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정전 협정 체결이 된 전승절을 중요하게 여기죠. 올해 7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는데 다른 나라의 대사들은 참석을 했지만 중국 대사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러북 밀착에 중국 심기가 불편했던 걸까요?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승절 7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는 조중 우이탑에 헌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효련적 유대로 맺어진 조중 친선이 열사들의 영생의 덕과 더불어 굳건히 계승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승절 당일 기념행진식과 공연에 왕야쥔 평양주재 중국 대사가 불참했습니다.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를 포함해 다른 나라 대사들은 대부분 외빈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전승절 70주년 당시 리홍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열병식을 관람했을 때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인 겁니다. 한국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전승절에 의미를 두는 만큼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북한의 외교 행보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는 차관급이거든. 굉장히 직위가 높아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 이게 좀 원인이 크다 생각하고.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일정한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등 당분간 북중러 관계는 새로운 국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네요. 뭐가 은의적 표현이라는 겁니까? 네, 최근 4일간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이 이 후보자를 향해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한 게 논란이죠. 바로 이 장면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것도 좀 표현이 과하다는 말도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당을 중심으로는 이게 막말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 위원장은 사고 방식이 이상하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습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은 전혀 취소할 생각이 없고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사고방식이 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의를 할까요?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전에도 탈북자 출신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사과를 한 바 있는데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제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최 위원장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후보자인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등의 인격 모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빙자한 정치 폭력만이 난무했습니다. 최 위원장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르면 내일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100억 원의 매각. 오, 집이 팔렸나 본데 누구 집이 이렇게 비쌉니까? 네, 사진을 보시면 감이 오실 텐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입니다. 네. 우리나라 근현대 정치사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1997년 12월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직후 사저 밖으로 나와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엔 55번의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 대부분을 보낸 곳이었는데요. 그렇죠. DJ계파의 정치인을 일컫는 동교동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소유주가 삼남인 김호업 전 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팔았을까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상속세 때문입니다. 네, 소유주인 김홍걸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때문에 세무서에 독촉이 있었다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매입자가 일부 공간을 보존해 고인의 유품을 전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이희호 여사 별세 후엔 형제 간 유산 분쟁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사저를 기념관으로 써달라는 이 여사의 유언장에 공증 절차가 빠졌다며 무효를 주장했고 차남 김홍업 김대중 평화재단 이사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합의 끝에 일단락된 듯 싶지만 이번에도 양측 간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고요. 매수자는 전국 규모의 제빵학원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역사적 공간이 하나 사라지는 듯해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해왔지만 증거는 다르게 나왔죠. 사고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된 운전자는 숨진 피해자와 유족에게 10번 넘게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모자에 흰 마스크를 쓴 남성이 다리를 절며 걸어옵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A씨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구속심사는 약 40분간 진행됐고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A씨는 지난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의 신발 밑창에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만 남아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나온 상태입니다. 신발에 엑셀 자국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로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둘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한 명은 부모님이 집에 없는 걸 확인하기 위해 영상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남성이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집에 혼자 있냐? 부모님이 나간 게 맞냐고 묻습니다. 잠시 후에는 부모님이 집에 없는지 영상통화를 걸어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새벽 1시 50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홀로 있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낚시를 다녀온 부모는 딸의 휴대전화에서 남성과 나눈 문자 내용을 보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초등학생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접근을 했다? 이거 보는 순간에도 너무 화가 났고 하늘이 무너지는 정도. 경찰 신고는 학교 보건 선생님이 했습니다. 여학생의 팔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긴 겁니다. 경찰에게 여학생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10시간 뒤 또 다른 20대 남성이 찾아와 또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통해 신원을 파악한 가해 남성 2명 중 한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초범이고 두 번, 세 번 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도 잘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오히려 따졌죠. 경찰 조사에서 가해 남성 한 명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 남성 한 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흉기는 총길이 120cm에 달하는 장검이었죠.
피의자는 지난해 대기업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 이상 행동을 보여온 30대 이웃이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앞 인도가 핏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혈흔은 30m쯤 떨어진 아파트 경비실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30대 남성 A씨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40대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 여자분이 한 분 나와 있었고 경찰들은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담배만 들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의식을 잃은 남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의자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달아났다가 1시간쯤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교류가 있진 않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단지 내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날 길이만 80cm에 이르는 일본검으로 A씨는 장식용으로 허가받아 올해 초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와 팀원 대표 그리고 이 두 기업의 모 기업인 큐텐 구영배 대표가 국회 정무위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나오라는 국회 요구에 응한 겁니다. 구 대표는 국민께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업계에서 전망하는 미정산 판매 대금 규모는 1조 원에 달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구 대표에게 수백억,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판매 대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고 캐물었지만 구 대표,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 22일 만에 구영배 큐텐 대표가 고객과 판매업체, 국민에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구 대표는 가진 것을 모두 내놓겠다며 동원 가능한 자금은 8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큐텐그룹에서 동원 가능한 시재 규모 얼마입니까?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그 800억.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미정산 판매대금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큐텐으로 넘어간 판매대금의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뭐 팀원의 판매 결제 대금 한 월간 결제 대금은 수백에서 수천억까지도 이르게 되는 건데 그 돈이 지금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국민 기만합니까 지금?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정산을 못 받은 피해 업체가 수갑을 보내왔다며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내와서 구속영장 도망간다고 또 뭘 보는지 아세요? 수갑 보내와서 수갑.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아세요? 그 돈 어디 있습니까? 업체들에게 지급할 판매 대금을 기업 인수에 사용했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본인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위시 인수하는데 400억 한 달 동안 유용했다고 하셨죠. 그 횡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강조하며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구 대표는 어제 기업 회생을 신청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업 회생은 회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TMF는 자본 잠식 상태에 대규모 누적 손실로 내부 현금이 바닥나 있거든요. 회생이 안 된다면 그 다음은 파산인데 결국 TMF가 파산을 신청하면 피해자들은 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큐텐의 자금 흐름에 이상한 점을 잡아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감원 조사관들이 큐텐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결제 대행사에 선 환불에 필요한 배송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자 직접 전산 자료를 확보하러 나선 것입니다. 당국은 큐텐의 자금 흐름에 강한 불법 흔적이 발견됐다며 큐텐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그럼에도 떼인 돈 찾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부채와 자산을 모두 동결했습니다. 회생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갈 돈도 잠시 묶어두는 것인데 당장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모든 자산과 부채 등을 묶어두어야 법원이 기업 회생과 청산 중에 무엇이 나은지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린 조치인데 당장 돈이 급한 판매자나 소비자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티메프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이 아닌 파산을 선고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을 처분해 기존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남은 부분을 미정산 피해자에게 줘야 합니다. 하지만 티메프는 이미 자본 잠식 상태인 데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추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 피해자 보상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가 이렇게 커진 데 대해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크죠. 구 대표는 국내 온라인 쇼핑업계에서 오픈마켓을 처음으로 선보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무너진 성공신화, 그는 누구인지 정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자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이 숨지 말고 나오라고 지목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역사를 써내려온 인물입니다. 구 대표는 2003년 지마켓을 설립하며 오픈마켓이란 개념을 국내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쇼핑몰이 직접 물건을 팔던 과거를 넘어 일반 사업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며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G마켓은 미국 나스닥에 입성했고 연간 거래액 3조 원을 넘어서며 업계 1위를 내달렸습니다. 2009년 글로벌 플랫폼 이베이는 G마켓을 5,500억 원에 인수했고 구 대표는 10년 경업금지 조항에 따라 싱가포르로 넘어가 Q10을 설립했습니다. 이어 티몬과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를 잇따라 인수했고 올해도 미국 플랫폼 위시와 AK몰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외에도 Q10은 11번가 인수를 추진하는 등 이곳저곳 손을 뻗으며 또 다른 성공 신화를 꿈꿨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비즈니스를 키우기로 구 대표는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지만 무리한 인수자금 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미정산 사태로 이어지며 거대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오픈마켓 초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큰데 네. 그런 것들을 위축시켜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를 이끌던 구 대표의 성공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는 사법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미국 대법관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고 이 가운데 3명이 트럼프가 임명한 이들이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공화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권법 60주년 기념 발언에서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법은 대통령이 법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now a king above the law. Just what Justice Sotomayor wrote in her dissent. Folks, just imagine what a president could do. Trampling civil rights and liberties given such immunity. 종신직인 대법관의 임기도 1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헌 요구는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인 가운데 3명을 임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We can and must prevent the abuse of presidential power and restore faith in the Supreme Court.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것을 지적하며 트럼프 낙태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I a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sign into law the protections for reproductive freedom. 공화당은 사법 개혁은 대법원의 파괴라고 비난했습니다. Work with President Biden yes or no on a Supreme Court reform package this year. No, because he wants to destroy the court. They want to pack the court.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 가운데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사법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여론조사 내내 야당 대통령 후보가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막상 투표 결과는 반대였다. 이상하죠. 지금 베네수엘라 얘기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으로 후폭풍이 거세거든요. 야당은 대선 불복을 선언했고 항의 시위가 격해지면서 급기야 총선까지 올렸습니다. 송주현 기자입니다. 3선에 성공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당선증을 받습니다. Esta credencial constitucional legal del poder encargado de llevar los temas electorales de Venezuela. 그러자 성난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마두로 대통령의 대형 선거 포스터를 마구 짓밟습니다. 마두로를 정치 후계자로 지목했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동상도 사정없이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반발이 거센 이유는 출구조사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 데다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돼서입니다. 친여성향의 선관위가 실시간 개표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고 참관도 허가하지 않아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 야권은 일찌감치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자당 후보의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Me emociona mucho decirles a todos que tenemos el 73.3%. 여기에 국제사회도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실자 마두로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르헨티나 등 재검표를 요구한 국가 외교관은 추방했고 시위대에는 최루탄을 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 속에 거리에 총선까지 울려 퍼지자 유혈 진압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영국에 있는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인근 마을에 사는 17살 소년이었는데요. 영국은 과거 어린이 상대 대량 살상 범죄 이후 개인의 총기 소유를 거의 금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흉기가 쓰인 겁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가 수시로 이착륙하며 사상자를 실어 나르는 가운데 주택가에 경찰차와 구급차 여러 대가 도착해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정오 무렵 영국 리버풀 인근 사우스포트의 댄스 교실에서 수업 중에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는데 8명은 중태입니다. Girls' bodies all over the place. She didn't look good at all. Poor kid. 아이들을 지키려다 칼에 찔려 중태에 빠진 성인 2명을 제외하고 사상자는 모두 6세에서 11세 어린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인근 마을에 사는 17살 소년으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A 17-year-old male from Banks in Lancashire who is originally from Cardiff has been arrested on suspicion of murder and attempted murder. 찰스 국왕 내외가 애도 성명을 낸 가운데 어린이를 표적으로 한 범죄에 영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Truly awful. And I know the whole country is deeply shocked. Condolences with the victims, their families, their friends and the wider community. And 영국에서 어린이 상대 대량 살상 범죄는 지난 1996년에도 일어났는데 4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유치원생 16명과 교사 1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길고 길었던 장마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숨을 돌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미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기승이죠. 고기압이 겹겹이 쌓이며 폭염과 열대야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위를 피하려 온 시민들로 수영장이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튜브를 타고 물장난을 치거나 공을 던지며 놉니다. 간밤부터 열대야도 심하고 아침부터 너무 더워서 애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내고 좀 더위 좀 식힐 겸 해서 뚝섬으로 나왔습니다. 정체전선이 북한으로 넘어가며 장마가 끝나자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줄어들겠지만 이제부터는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체감 온도 35도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자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지난 21일부터 폭염경보가 1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창원은 37.3도까지 올랐고 광양도 35.8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을 몰고 오는 기압이 한반도 위로 겹겹이 쌓이며 푹푹 찌는 더위가 가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당분간 열대야를 포함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낮엔 야외 활동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대구에선 한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았다고 하죠. 이런 더위를 피하라고 지자체들은 더위 취약계층을 위해 공원이나 경로당 등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구실도 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후 6시만 되면 문을 닫습니다. 열대야도 있는데 말이죠. 손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의 한 공원. 어르신들이 그늘막 아래에서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찬 생수병을 손수건으로 돌돌 말아 얼굴에 갖다 대보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에 답답한 집을 나와 무더위 쉼터를 찾았지만 불볕 더위에 열기만 가득합니다. 저 쉼터라고 가라 그러는데 그 잘 안 받아주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 덥고 답답하고 하니까 뭐 선풍기 있어도요 더워요. 도심 곳곳에 설치된 그늘막 형태의 무더위 쉼터 대부분은 사실상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직접 온도계를 들고 쉼터의 그늘막 아래로 들어가 봤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입니다. 온도계에 나타나듯 지금 이곳의 기온은 섭씨 35도 이상입니다. 그늘 아래 있어도 땀이 줄줄 날 정도입니다. 그나마 경로당 등과 연계된 실내 무더위 쉼터는 사정이 낮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주간에만 운영되는 탓에 어르신들은 마땅히 열대야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전기료가 아까워 에어컨 바람 한번 쐬기도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무더위 쉼터.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여행객들은 야경이 예쁜 도시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한다고 하죠. 내년 개장 20주년을 맞는 청계천을 포함해 서울 곳곳의 야경이 더 화려해집니다. 물기둥이 만들어지고 물길을 따라 조명이 설치되고 자세한 내용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충칭시의 야경 명소 홍야동입니다. 썰렁했던 자린강 절벽에 중국 소수민족 묘족의 전통 가옥촌을 만든 게 2006년. 계단식으로 지어진 주택이 내뿜는 화려한 황금빛 조명은 충칭을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관광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충칭의 대교 두 곳과 주변 빌딩을 중국인이 좋아하는 붉은색을 기본으로 한 야경 테마파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지만 뚜렷한 야경 명소는 많지 않은 서울도 달라집니다. 내년 20주년을 맞는 청계천 가운데에 물기둥을 만들고 레이저로 화려한 조명을 쏩니다. 서치라이트를 통해 물길을 따라 주황색 띠 모양의 조명을 설치하고 다리 아래로는 화려한 꽃밭 미디어 아트를 만듭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흥인지문 인근도 수목 조명을 활용해 더 화려해집니다. 야간 경관 조명은 디자인 서울의 꽃입니다. 말하자면 결정판이죠.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이 되고. 야경을 즐기는 관광객은 그렇지 않은 관광객에 비해 0.7일은 그 나라에 더 머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야간 조명 개선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충칭에서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LH 등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이른바 용역 나눠갖기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성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적발된 업체 중에는
철근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빚은 아파트 감리 업체도 있었습니다.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들은 뒷돈을 준 업체를 1등으로 만들거나 경쟁사를 꼴찌로 만들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대학 교수 연구실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 열어보니 현금이 무더기로 들어있습니다. 화장품 상자 안에서도 돈다발이 발견됩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입찰한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에게 뿌린 돈입니다. 검찰이 공공건물 공사 감리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과 이들로부터 수억 원가량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리업체 입찰이 나오면 경쟁 대신 담합으로 물량을 나누고 담합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심사위원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오빠 돈 벌려고 무지 노력해요. 상품권도 받고 주유권도 받고 돈도 주고 등 심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도 나옵니다. 지난해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쓴 인천 검단의 아파트에도 담합에 참여한 감리 업체가 관여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도록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높인 종합심사 낙찰 제도가 도입됐지만 감리 업체들은 용역 대금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담합하는 데 썼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임대아파트나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이용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은 비슷한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한편 적극적인 몰수 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의 청약홈은 이틀째 마비가 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싸다는 소문만 나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건데 이와 동시에 서울 수도권 집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매매된 서울 아파트 10채 가운데 2채는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매매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의 거래가 돼 화제가 됐던 아파트입니다. 최근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50억에 거래됐습니다. 5년 만에 16억 원이 오른 겁니다. 양면이 이제 그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예, 중층 매물로 지금 이제 신고가를 찍었고요. 웬만한 물건은 좀 많이 빠졌고 지금 이제 호가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 서울 마포구의 이 아파트도 전용 84제곱미터가 22억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서울 곳곳에서 지난 고점을 넘는 거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중 15억 원이 넘는 고가형 아파트 거래 건수는 20%를 넘어섰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주로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에 몰려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기대감에 똘똘한 한 채를 찾아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가 노후화에 있는데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나 고급 유효 수요들이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뛰는 서울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다음 달 대규모 공급 확대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 2법의 폐지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대통령실 직제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 2비서관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사실상 올해 장마가 종료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들겠는데요. 때문에 당분간 한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8월에 시작되는 이번 주에도 한낮에는 32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도 계속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울과 대전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26도, 강릉이 28도 등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가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